아,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테니까 틀어줄게요. 네,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, 지금 일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, 넌 이사시를 모르겠지? 하하하. 아무튼, 그래, 생일 너무 축하하고, 뭐, 내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생일, 이제 너의 생일이 오늘, 이 영상을 볼 때쯤에는 뭐 스케줄을 한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 와중에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, 항상 리더로서 너무 열심히 해주고 최선을 다해주고 팀을 위해 이 바지에도 너무 고맙고 이제 또 12월이잖아. 그래서 이번 달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올해 마무리 잘 해보자.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많이 많이 만들어보자. 되게 고맙다. 아무튼 그래,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바이. 예스보로 수빈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. 벌써 22살이 돼서 이제 곧 있으면 23살인데 이제 스물 중반으로 접어드는 수빈이 형 너무 기특하네요.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심하게 장난칠 때도 있고 한데 항상 재밌게 받아줘서 고맙고 네, 내년에는 조금 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도 재밌게 활동하고 무대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. 올해 고생 많았고 네, 고생 많았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영상 찍었던 날에 멤버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, 지금. 태현이 지금 첫 등장부터 지금 얼굴에 피곤이 쩔어져 정이다. 있어요, 지금. 또형 생일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영상 편지를 쓰는데 아마 이걸 브이앱에서 분명 보게 될 텐데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. 뭐 일단 생일 축하하고, 그래서 이거를 형이 당일날 볼지 모르겠는데 당일날 형이 괜찮다면은 제가 미역국을 끓여주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이때도 말했네. 그게 생일 선물이에요. 그냥 맛있는 걸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. 생일 진짜 축하하고 내년은 보다 행복하고 편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. 화이팅입니다, 리더. 화이팅! 태현이 지금 이거 자면서 잠꼬대하면서 찍은 거 아니에요, 이거? 한마디 한마디 뱉으면서 다음에 뭘 말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보이는데? 생일 축하합니다. 고맙다. 요, 백과부탁집 생일 축하해. 오! 지금 뭐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죠?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다행이고. 수빈이 형, 항상 리더로서 우리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, 형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거든요. 진짜 형이 항상 밝게 이끌어줘가지고, 우리도 항상 하루하루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자신감 잃지 마요. 진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. 가끔 이제 자신감 잃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, 기죽지 마요. 형 최고의 리더니까, 잘하고 있으니까, 절대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. 형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고, 진짜 우리도 열심히 따라줄게요. 그리고 진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요. 진짜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줄게요. 자, 항상 뭔가 혼자 이렇게 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야기 나한테도 많이 해주고, 그러면 나도 최대한, 아니, 최대한이 아니라 그냥 완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니까 자, 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. 형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, 자, 우리 최고의 리더, 항상 힘내고,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보자. 화이팅! 그럼 또 봐. 사랑해. 티타임. 수현이가 미역국을 해줬는데 물어보더라고요. 형은 해산물 좋아하니까 고기 말고 조개로 넣어줄까요? 그래갖고 좋지! 라고 먹었는데 전 진짜 맛있었거든요. 시중에서 그냥 식당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할 정도로 간도 딱 되게 좋았고
저는 뭔가 칼칼해갖고 밥이랑 같이 잘 넘어갔는데 태연이가 되게 뭔가 아쉬워하더라고요. 아,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래갖고, 야 맛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다 먹었습니다. 제가 한번 꺼낸 겉옷은 진짜 한 3-4일 동안 입은 다음에 다시 뭐 클리닉을 하거나 옷장에 넣거나 해갖고,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. 한 어제까지는 제가 연준이 형이 준 옷을 입고 다녔는데, VX도 말을 하긴 했는데 생일 당사자 눈조인데,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생일이어도 뭔가 파티를 할 수 있다거나 특별한 날을 보내기에 이제 좀 일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깝게 넘어가는 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날에 이제 모아분들 와 축제 분위기고 진짜 내 가족들이랑 내 친구들보다 더 진심을 다해 축하하고 이래갖고 되게 좀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당사자보다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해주셔갖고 뭔가 나도 같이 괜히 신나게 되고 모아분들 덕분에 저도 좀 더 즐거운 하루가 됐었던 것 같아요. 네, 모아분들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의 생일도 같이 좀 축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